네,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갈까요? 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추악한 죄 때문에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사 우리의 은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잘난 우리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예배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예배단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일상이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원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2월 8일 오후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네, 모두 그러시죠? 네, 오늘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도 함께 짐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일 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이곳에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이곳에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셔. 이곳에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네, 새로운 찬양이에요. 함께 박수 치면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하늘을 외치며 깨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하길 모두 찬양하라 벅찬 가슴으로 벅찬 가슴으로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여 계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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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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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 내 안에 주의 노래 커져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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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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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지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지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빛입니다. 누구도 기대지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청년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여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짓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청년들은 속히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청년들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겸손하게 해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시는 정성한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비전 카이어와 에덴팀이 올려드리는 찬양 기뻐 받아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나가실 때 본당 뒤쪽 청년부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5일 예배는 1시 10분 탁질 소장님의 이단 특강이 있습니다. 1시 10분으로 예배 시간이 변동되었으니 시간 확인 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HVC 통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통장은 영혼을 관리하는 통장입니다.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수입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지출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교구 전도사님께 꼭 도장을 받아가세요.
교회에서는 영적 성장을 위한 통장 가입 운동을 실시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년 사역자 수련회가 12월 9일 월요일부터 10일 화요일까지 갈멜산 금식 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2단 특강이 12월 15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에 현대종교 대표이신 탁지일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북방선교팀 기도회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북방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님을 대상으로 하며 문의는 전원경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사랑 나눔 재원 확보를 위한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사랑의 저금통 제출 안내입니다. 이전에 나눠드린 사랑의 저금통을 12월 중 이름과 교구명을 표기하여 재정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송미자 팀장님, 조윤서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매월 정기적으로 선교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삽지된 선교헌금 작정서를 작성하여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비전 가요를 향하여서 격려의 박수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두 가지 광고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우리 마지막 광고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0년에 선교 헌금을 또 선교 사역을
우리가 신청을 받고 약정을 해서 우리가 함께 선교사에게 동참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이게 삽지가 하나씩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 위쪽에는 선교원금 약정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선교사역을 희망하는 부서가 있으며 같이 선교사역에 신청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가는 선교, 우리도 청년들도 선교를 가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드려야 되는 물질과 또 시간도 우리가 여의치가 않은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를 가시는 분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역할을 함께 하기를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 헌금함에 헌금을 넣으실 때 이 선교헌금 약정서도 같이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같이 넣어주시면 우리가 함께 집계를 해서 또 선교사역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요, HVBC 통장입니다. 통장 다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통장을 놓고 왔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체크를 해봤어요. 체크를 해보니까 플러스 자리가 많이 찼거든요.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잔고가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만 한 자릿수 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시간, 9시간 9점을 채워가지고 저는 잔고를 일주일 동안 남겼는데,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도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셨습니까? 그냥 내가 살아가다가, 삶을 살아가다가 기도하지, 성경 보지, 묵상하지, 예배 드리지,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거기에 통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표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투자했는지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다시 유튜브도 잡았던 핸드폰도 끄게 되고, 아니면 찬양을 틀어놓고 다른 작업을 또 하게 된다거나 나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여러분들의 신앙을, 믿음을 훈련하고 다지는 일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세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전으로 향하고 발걸음을 옮겨 주의 전을 찾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행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또 오늘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길 원합니다. 다른 방해하는 생각들, 또 나의 염려와 극진 근심과 일주일 동안 삶에 살아왔던 모든 삶의 두려움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시간으로, 나의 삶의 생각의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한 은혜와 깨달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허히 서 있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메시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비전카이에서 특송을 해주신 그 가사가 바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문득 이 문장이 떠올랐어요. 고통을 노래한다.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슬픔과 아픔이 있는 중에도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1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포로된 자를, 갇힌 자, 그리고 슬퍼하는 자, 근심이 있는 자를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는데 마음속이 타들어가는데 그리고 슬퍼서 눈물이 나는데 그러한 노래를 나는 부를 수 있을까?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고통을 노래하다. 글자가 하얀색 점으로 돼 있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김기현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작가이자 목사님이자 코스타 강사이자 매일 성경의 묵상 집필자이신 목사님이 하박국이라는 성경의 책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고통을 노래하다. 이 책의 그 간략한 설명, 책 소개를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저자는 고난이 가져오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다루면서 그것들과 치열하게 씨름한다. 하나님의 침묵에 담긴 속깊은 의미를 살핀 후에 고난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지, 사랑의 하나님이 친히 고통을 주실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원수를 향한 분노의 감정과 복수의 기도를 드려도 되는 것인지, 내게 가혹한 고통을 가한 이들을 왜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무엇보다도 당신이 씨름하고 있는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집요하게 깨묻는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을 한없이 갈망한다. 여러분들 중에 고통과 아픔과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 김계연 목사님의 고통을 노래하다라는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노래한다라는 뜻은요, 이거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일정한 형식의 말에 음을 붙인 것으로 목소리를 내어서 부른다. 이게 노래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글이 있어야 돼요. 글로 정리된 게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곡조가 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그 상태로 노래가 아니라 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입으로 소리내서 불러야 그게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 노래를 부르는 존재는 동물이 될 수 없고 사람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노래를 부르죠. 일주일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흥얼거리죠. 여러분들의 입속에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통 속에서도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찬양 중에도 그러한 내용의 곡들이 있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픔 중에 그럼에도 찬양의 가사를 적어내려가면서 불렀던 찬양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찬양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을 하는데 그런 힘들고 어려웠던 때 용기가 되고 힘이 되었던 찬양이 있다면 한번 어떤 찬양인지 알려주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이 찬양이 나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됐다라는 곡 한번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혹시 한번 왜 말 안 했어요? 네, 말 안 했어요. 네, 혹시 한번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가능합니까? 네. 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네. 마음을 치료하고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또 다른 곡은 어떤 곡이 있을까요? 광야를 지나며. 와, 광야를 지나며. 혹시 네.
제 인생에 추웠던 때가 여러 번 있지만 그 중에 군대에서 가장 관계를 힘들었던 관계를 겪었습니다. 군대라는 그 자리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핸드폰도 쓸 수 있고 또 지난주에 전역한 형제도 있죠. 네, 한번 손을 한번 우리 한 영철 형제. 야, 우리 지난주에 전역하고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복귀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군대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혹시? 아, 여러 개. 네, 가장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됐다 있습니까? 아, 기도. 시킬까봐 그러자. 아, 그래요. 군대에서 제가 왜 힘들었냐면 저는 군종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군종부라는 건 교회, 성당, 법당의 세계 종파의 행정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행정을 담당해야 되는 위에 40대 정도 되는 상사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군무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행정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제 직속 상관은 장교였는데 중령인데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랑 지내면 관계가 좋아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아니면은 아, 가슴 아프고 상처가 있어야 돼요? 네, 목사님이랑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과의 관계 때문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의 이 성향이 일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중령까지 올라가려면 그 꽤 나이가 또 군대에서의 경험이 15년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20년이 가까이 되는 거죠. 군 생활 20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와 그런 경력과 실력을 이제 갓 군대에 들어간 사회생활 아무것도 안 해본 제가 20대 초반에 그것을 감당해야 되니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격려와 위로를 굉장히 잘해주세요. 그런데 그거와 함께 엄청난 샤우팅을 뿜어냅니다. 근데 목사님이면 욕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도 돼요? 안 돼요? 네, 그랬어요. 네, 탈영하고 싶은 욕구는 옳다 차올랐지만 성격상 탈영할 수 없는 이 성격을 가진 제가 그 속에서 눈물로만 밤에 잠을 지새우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보고 싶지 않은 그 목사님과의 같은 사무실을 쓰려고 아침에 또 갑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을 또 살아내고 다른 사람들은 5시, 6시 되면 일과가 마무리 짓고 이제 내무반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저는 9시, 10시 점호할 때까지도 작업을 하고 들어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 스스로는 같이 일하는 병사가 있으면 되는데 저 혼자예요. 사무실에 혼자 있고 목사님은 일 나가시면 저 혼자 사무실 컴퓨터 작업을 하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들리는 건 이거밖에 못하냐? 네가 그러고도 신학생이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가 될 사람이냐? 인격적인 모독과 가슴 상처가 남기는 말들을 계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참,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찬양을 불렀으며 그때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부르면 멋있는데 그때 찬양을 부를 생각을 전혀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말하면 한기로 흘려보내고 다른 생각하고 그때 다른 노래를 부르고 그냥 지나갔었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상황과 관련된 찬양이 바로 우리 성현 형제가 말했던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이 정말로 내가 혼자 있고 외롭고 쓸쓸했던 그 감정 속에 젖어 있는 사람의 고백이 이 찬양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혹시 광야를 지나며 불러볼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네, 영철 형제 군대에서 안 불렀어요 이 찬양? 안 불렀어요? 그때 한창 나왔을 텐데 불렀을 텐데 아시는 분들 또 감동이 되시는 분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찬양이 또 위로와 또 희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내가 지내는 어두운 밤은 왜 그렇게 길었는지, 고독 속에 있는 나, 그리고 세상 끝자락에 가장 낮아진 나,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는 나의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을 성경에서는 광야로 표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자신의 슬픔과 아픔에 대한 고백인 것이에요. 여기에서 찬양이 끝났다면, 이 노래가 끝났다면 그냥 슬픔과 아픔을 토로하는 노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찬양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그 아픔과 슬픔을 고백했던 그 노래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후렴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 속에 홀로 아픔과 슬픔과 고독 속에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도움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요. 주님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이 내 빛이 되시고, 홀로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요. 이 곡을, 이 가사를 적어내려 왔던 신앙인은 그것을 자신의 삶의 고백으로, 경험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 가사로 적어내려 왔던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닌 거예요. 이전에는 혼자였어요. 지금도 혼자였어요. 그런데 내 눈을 들어 볼 때 나는 혼자이지만, 그러나 나의 시선과 관점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나밖에 안 보였지만 이제는 누가 보입니까? 나와 함께 있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나의 친구로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이 든든한 힘이 되는,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사가 이렇게 고백됩니다. 앞에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이 어디다? 광야라고 고백합니다. 광야 이전에는, 처음의 고백은 눈물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는 곳,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있는 그곳 똑같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나의 친구 되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젠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광야에 있지만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소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나를 연단하셔서 더 정결케 하시고 나를 택해서 그곳에 보내신 까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광야에 서 있네. 그 다음에 더 진실한 고백으로 이 찬양의 가사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자신의, 나의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나의 꿈, 그 꿈까지도 누구 앞에 내어놓는다고요?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 오직 주님의 뜻만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나의 마음과 소망과 꿈, 비전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그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나의 꿈이 다른 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내가 꾸었던 꿈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시고자 하는 소명과 비전을 받아서 그 소명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주님만 드러나고 처음에는 내가 높아지려고 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높아지는 것에 더 관심과 마음이 소망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높아지면 나는 여전히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괜찮다, 나는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바뀐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서 기록해 나갔던 것입니다. 고통만을 고백했다면 우리가 감동적으로 은혜롭게 또 도전이 되고 부르는 찬양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광야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그 옆자리에 친구가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기록하는 내용은 거기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 얽매인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삶에 내 나라가 있지만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는 내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의 삶, 나의 소망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억눌리고 갇힌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고통의 노래, 슬퍼하는 노래, 애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은 계속적으로 기록해 나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친다고요. 포로된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를 준다고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요. 그리고 2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슬픈 자를 위로하고 3절을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기쁨의 기름을, 그래서 슬픔을 대신하여서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찬양할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 61장은 왜 기록되었나?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환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써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왕조차도 타락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고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땅에 정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왕 대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멸망을 이사야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선포합니다. 그들이 잡히고 포로가 되고 갇힌 자가 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까닭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에게 임하고 그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름을 받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슬퍼하는 자가 기뻐하며 근심하는 자가 찬송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영광의 하나님이 이 이사야와 함께하며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함께함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통 중에 포로로, 종의 신분으로 나라를 빼앗겨서 노역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이사야는 미리 선포합니다. 그들의 포로된 자를 회복시킬 그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음을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서는 이 이사야 61절 말씀과 동일한 말을 선포합니다. 들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강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20절과 21절 말씀 누가복음 4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과 21절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설교하신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제는 예수님께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예비하신 자, 이 땅을 회복시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이제 수일 뒤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죄의 사탄의 포로된 자들, 영이 억눌린 자들, 그 자들을 회복시킬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아픔과 힘든과 어려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삶의 현장을 기억하고 기억하고 새기면 좋겠습니다. 노래로 우리의 삶이 끝날 수 있습니다. 노래로 끝난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삶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마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아픔과 슬픔을 그냥 아픔과 슬픔의 삶의 모습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찬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역사하신다라는, 그 삶을 살아내는 위치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3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회복시킨 삶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 회복된 사람들,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네 번째 줄 그들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낸다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고. 나의 노력으로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삶은 힘들어요. 나는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연장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찬양 가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나를 홀로 두고 어둠 속에 있고 나를 고독하게 두는 그 상황, 그러나 그 광야 똑같은 삶의 연장에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가사를 내려갔던 신앙인, 이 믿음의 사람이 그 삶 가운데 힘을 주시는 분, 도움을 주시는 분, 그리고 친구처럼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찬양의 가사를 적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노래를 기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찬양의 가사를 기록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만 있다고 토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셨던 그런 순간순간들을 찬양의 가사로 기록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냥 살아계시다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은혜를 주셨던 그 주님과의 추억과 믿음의 경험이 오늘의 찬양의 가사를, 삶의 고백을 써내려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경험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실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지 못합니까? 주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진실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면서 동반되어야 되는 삶의 연장이 무엇이냐?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없죠. HVBC 통장에 수입 란에 있는 칸이 7칸 정도 될 것입니다. 기도, 말씀 묵상, 예배, 성경 읽기, 봉사. 일주일 동안의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나를 내어놓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갈망하는 기도를 드려도 어쩌면 은혜의 삶이 펼쳐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지출란에 있는 TV, SNS, 유튜브, 인터넷, 내 육이 기뻐하는 쪽으로만 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함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용기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 마음속에 바라며 갈망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힘이 되신 그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힘으로 다가오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여전히 나의 삶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 손길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힘들고 나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아픔이 있습니다. 나는 경험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의 자리가 여전히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의 가사는 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며 가난한 자를 회복시키시며 또 포로된 자를 회복시키시며 또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자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 찬송이 되게 하시네, 찬양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시간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으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삶의 자리에 있는지, 나는 여전히 그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나의 삶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지 찬양을 부르는지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복시키시며 주님이 들어가시는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이 나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섬세한 손길로 임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은 주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삶의 소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실패하는데 그 실패는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데 나도 그러한 삶에 동참하며 그 삶의 현장 나도 찬양으로 써내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한, 여전히 죄의 굴레에 빠져있을지도 모르고 나의 욕심과 나의 감정이 앞설지도 모르고 나의 삶의 말씀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으니 성령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며,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믿음의 찬양의 삶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믿음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고백하며 간구하며 갈망하는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죄 가운데 또 나는 여전히 실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라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계실 때는 주님이 도와주셨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지만, 주님이 알려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는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모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이 알려주시며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먹여야 합니다.
있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자리가 있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누군가는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나는 찬양을 고백합니다. 나는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장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나의 삶을 이끌어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삶, 그 주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삶의 현장이 나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삶의 현장, 그 현장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능력의 삶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동행하심으로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그 상황을 이겨나갈 힘이 나에게 없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으면 도움을 청할 다른 장소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눈물은 흐르고 속은 타들어가는데 어디에 말할 것도 없고 해결책도 없는 곳, 꿈도 없고 희망도 없어서 그 삶을 포기하는 곳,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 속에 있지만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나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은혜를 주셨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역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찬양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의 노력과 결단만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예배 자리를 찾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그러한 삶을 다짐하며 결단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넘치길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액수의 금액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이 드리는 예물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없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주시기 위하여서 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물질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주님의 역사와 은혜의 자리가 오늘도 우리가 있는 이 자리 또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드리는 물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옆에 청년들이 함께 도전합시다. 삶의 찬양을 부릅시다. 삶 속에서 찬양을 노래합시다. 아멘, 아멘. 12월 연합예배 공지를 좀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대학교 개강하면 또 이단에 대해서 이단 신천지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굉장히 학교 포섭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배우고 또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다음 주에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은 시작 시간 1시 10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에 맞춰 있다가 다시 당겨서 오려면 쉽지 않겠지만 1시 10분에 와서 같이 찬양은 에덴 우리 찬양팀에서 인도할 텐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1시 10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도 시온 비전콰이어 연합 찬양팀이 또 칸단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15일, 29일 연합 예배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 2주 또 내일 되면 3주차인데요. 찬양 버스킹 매주 월요일 7시에 시작합니다. 또 주에 매주 한 명 한 명씩 계속적으로 좀 새로운 멤버들이 확보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마을 셀에서는 또 오셔가지고 같이 찬양도 부르고 또 고백도 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HVBC 영혼관리통장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장 또 지금 실태를 또 적나라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믿음의 삶 찬양 부르는 삶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위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정교회 청년부 공동체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벅찬 가슴으로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
목소리로 퍼질 것 같은 기쁨